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알프비 피지크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저는 고민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등이 안 돼요. 등도. 아, 진짜 미치겠어요. 나 진짜. 가슴이나 이런 다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세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운동이 재밌는 느낌이 있는데 등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등 운동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견갑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견갑 움직임. 견갑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당겨줘야 결국엔 광배근이 아까 말씀하신 광배근 운동이 되는 건데 아마 견갑이 밑으로 안 내려가면서 그대로 당겨보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팔이랑 승모. 이거 이제 승모근 운동 먼저 할 건데 손 돌고 뒤로 뺍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서 귀 뒤로 버티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걷다가 외전 뒤로 빼서 위로 뒤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와, 이 끝난 거 아니야? 더 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아, 여기 위쪽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네. 네. 상부 승모근.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견갑을 이렇게 고상시켰다가 밑으로 강하게 이렇게 하강하는 이 동작. 일단 요게 나와야 돼. 요거. 견갑을 강하게. 하강을 시키면서 당기시면 거의 얘를 찍을 듯이 당기거든요. 요렇게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견갑 움직임. 광배근이 들어가요. 차이를 보여드리면 그냥 약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당긴다. 그런 식으로 해도 능력도 될 것 같은데요? 되긴 되는데 광배근 밑에 쓰이는 게 잘 되고 이게 승모가 많이 쓰여요. 아, 이것도. 여기가? 네. 대원근 쪽이랑 승모가 많이 쓰이고 이렇게 당기셔야 광배근이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방배 찍을 때처럼 얘를 찍어 내리셔야 돼요. 견갑을 이거 광배 막 하부까지 가더라고요. 나 이상해. 기분 이상해. 나 광배 처음 느껴요. 아, 그래요? 나 광배 진짜 처음 느껴. 기분 이상하다. 이거 진짜 아, 근데 어깨 충돌만 안 나게. 네. 와. 와. 네. 제가 내리면 두 개만 더 하나. 와. 하나. 둘. 나이스.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여섯. 열 개까지 할게요. 일곱. 와, 여기 볼이야. 광배 결석 같아요. 너무 딱딱해. 광배 결석. 세 개만 더 하나. 둘, 찍어 내리면서 둘. 하나도 그대로 벌려서 셋. 아, 이렇게. 하나만 더 셋.
끝까지 당겨준다고 생각하세요. 셋, 다시 넷, 다섯, 들어놓고, 일곱, 여덟, 두 개만 더, 아홉, 라스트 스 오케이. 하체 위에 상체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딱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얘를 한번 잡으시는 거예요. 체중이 살짝 앞으로 이렇게 옮겨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랑 왼쪽 어깨 높이가 다르잖아요. 당연히 떨어지니까. 네. 얘를 맞추시고 가슴을 들면 가만히만 있어도 광배가 딱 느낌이 들어요. 당기고. 와. 확실히 이렇게 감각 정리시켰다가 당기고. 정리시켜서 당기고. 이렇게. 조금 돌아오면. 카피닌자 말카시. 와. 저거 또 느낌 맛있다, 이거. 와. 얘가 이라 살짝 붙는다는 느낌으로 당기고. 와. 네. 이렇게 되죠? 오. 봐서. 와, 뭐야. 야, 이렇게. 와. 네 개만 더 붙여. 아무래도 왼쪽이 오른쪽보다 또 불안하거든. 예. 그래서 그리고 왼쪽을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거고. 이게 아무래도 힘이 약한 쪽이 항상 원하는 면으로 보면은 상체가 들려요. 힘이 약할수록 약하니까 변수는 예, 들리거든요. 그러면 허리도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낮은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 첫 자세가 끝 자세인 걸 추구해야 됩니다. 아, 네. 끝 자세가 끝 자세다. 네. 명언 하나 나왔어. 아, 명언. 다섯 개 하나. 둘. 확실하게 더 정리시켰다가 셋. 어깨 빠져도 되니까 더 정리시키고. 쭉 뺐다가 두 개. 하나. 그렇지. 요거 나와야 돼. 둘. 나이스. 와. 이거 나와야 돼. 그렇지. 아, 요거 나와야 돼. 요거. 넷. 다섯. 아. 여섯. 이게 더 안 되세요. 일곱, 여덟, 둘, 오케이. 안 됐죠. 아, 이제 느낌 올 것 같아. 아, 이걸 늘리는 거. 네, 네, 그렇게. 아, 오케이. 아. 지금 남아서 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 네. 이게도 한 세트는 채우기로 세트로 약속했기 때문에.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바로 옆에서 아, 그냥 보고 배우는 거. 아, 네. 오늘 너무 저도 즐겁게 운동을 했거든요. 제 채널, 신유진 채널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 죽인다. 응? 진짜 죽인다. 유튜브는 진짜 자주 봤어요. 근데 아, 예. 정확하게 선생님 이름 몰라가지고 아, 아 그러시는구나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고독한 개집의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제가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아, 저도 뭐 마찬가지로 많이 아, 선생님 거를 지금 요새 참고로 많이 했고 특히나 네. 이제 피지크 팔을 잡고 이렇게 한다면 요거 그렇죠. 아 관련 영상 이제 확인하실 거예요. 네, 그 이유를 왜 그러나 아, 확실히 아. 알았고 와, 오늘 그러면 하체 운동하고 오셨네요. 네. 나중에 또 한번 아우 네, 저 얼마 됐어요. 아 오늘 정말 오늘 너무 우연히 만나서 네. 한테 반갑습니다. 아, 네.